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가연 학생, 학위 연구사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직업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학위 연구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제 진로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적 연구도 참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책을 읽어서 그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가연 학생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예 연구사가 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학예 연구사 잡학 사전입니다. 학예연구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유물이나 작품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유물을 이제 수집하고 이제 보존,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유물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으면 이제 전시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학예연구사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작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학예연구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처럼 규모가 큰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보존 처리, 교육, 전시, 그리고 유물 관리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학예 연구사들이 각 전공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학예 연구사 같은 경우는 고고학이나 역사학, 미술사학, 박물관학 같은 관련 전공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이제 더욱 이제 깊게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통해서 준학예사를 이제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경력을 더 쌓고 이제 3급, 2급 그런 관련된 학예사 자격증을 이제 획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련 그 연구와 더불어서 이제 실무 경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어떤 가치, 예술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직업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이 학예연구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물관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중들의 어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그런 욕구도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학예연구사의 어떤 역할과 어떤 기대도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래엔 더더욱 학예연구사가 어떤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더 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가연 학생이 화면 아주 유심히 살펴보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이 섰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마스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와 교류하기 위한 외국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 지식을 알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각오가 대단한데요. 연구원님, 좀 네.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학예 연구사는 그 예술과 문화, 역사에 대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일반인들이 전시를 통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술적인 안목이 필요한데요. 가연 학생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사, 예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 등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경험 익히는 것도 되겠고요. 또 전시회 같은 데 많이 또 관람을 하면서 이 전시회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획이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학예 연구사가 된다면 이 전시 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해보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도 적어보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실제 그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연 학생 앞으로 학예 연구사가 된다면 어떤 전시 기획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세계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큰 흐름보다는 작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 싶어요. 네, 가연 학생이 기획한 전시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연구원님과 함께 꼭 감상하러 갈게요. 자, 가연 학생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정할 때 이 흥미만큼 중요한 게 직업에 대한 정보인데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청소년들의 꿈이 돌아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